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에게 명품백 실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절차를 조율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.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2022년 9월 받은 명품백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대통령실을 비롯해 김 여사 측과 절차와 방식을 조율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보안시설인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보단 공문을 통해 명품백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건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선 명품백 실물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.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명품백 확보를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.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포장 그대로 청산해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